당겨온 가락에 절로 어깨가 들리소. 네, 그렇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를 알리는 길놀이가 한창입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서울 중심의 경기지방에서 연해되어온 산대 도감국의 한 풍파로서 4월 초 매일, 5월 단오, 8월 추석에 주로 연이되었는데 크고 작은 명절 외 기우제 같은 때도 연이되었습니다. 2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양주 별산대 놀이,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먼저 놀이에 앞서 서막고사를 지내는데 22개의 가면을 배열하고 그 앞에 고사상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연희자 중에서 재관과 집사가 나와 고사를 지내며 고사문을 낭독하고 한지를 태우며 탈에 깃들여 있는 신령과 고인이 되신 연희자의 영령들에게 제를 올리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본격적인 양주 별산대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음악 반주에 춤이 추가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묵국적인 몸짓과 덕담 또한 체담이라는 대사가 따르는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크게 8과장 8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옴중춤은 양주 별산대 놀이를 대표하는 춤 중에 하나로 거드름춤과 깨끼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게 한국 민속가움의 기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사는 평범한 일상의 회화식이며 음악사령놀이의 말뚝이와 쥐버리의 대사는 대사 중의 백미로서 관중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당시 계급과 형식, 또한 도덕에 대한 일종의 반항정신을 보여주는 서민생활을 대변하는 서민극으로 지금까지 연이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정교 소름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양주 소놀이굿이 시작되는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양주 소놀이굿은 우마 숭배와 농경 의뢰인 소매기의 기운을 두고 있으며 악귀를 쫓아내고 농사나 사업 또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으로 연이되고 있습니다. 길놀이가 끝나면 소와 마부가 등장하는데 송아지가 춤추며 들어와 마당을 돌다 무녀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장난을 칩니다. 마당을 돌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재롱을 부릴 때 마부와 만신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양주 소놀이굿은 오락 예능적 기능에 속하며 마부와 무당의 해학적인 재담과 소의 각 부분의 지뢰를 소리로 연이하는 특징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 제사상을 마련해 풍년을 기원하는 만신의 제석거리가 먼저 연이됩니다. 만신이 한바탕 춤을 추고 소장수를 불러 체담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마부 타령이 시작됩니다. 이때 원마부와 견마부가 등장하여 마부 타령이 이어지면서 소가 태어난 곳, 절의 내력, 소의 색깔 내력 등에 대한 체담이 펼쳐집니다. 마부 타령이 끝나면 만신이 영감, 즉 원마부를 불러서 소의 생김새를 물어보는데 이때 원마부는 소의 생김새를 일컫는 마무색 타령을 부르게 됩니다. 네, 이제 소를 흥정하고 있습니다. 굿을 하는 도중에 소장수가 나타나고 마부는 소장수에게 큰 소는 5,000냥, 작은 소는 770냥이라며 소값을 흥정하는데 이때 마부와 만신의 대화는 너무 능청스러워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마침내 마부의 부인인 만신이 돈을 가로채어 돈을 세는 것으로 소값의 흥정은 끝나며 소놀이도 끝을 맺습니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는
양주시 백서금 건흥마을에서 옛부터 전승되고 있는 만가입니다. 양주 상여의 제1과장은 상여의 행진으로 시작되는데 가시님을 슬퍼하여 지은 글을 장사를 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만든 명정, 공포, 만장을 선두에 서게 합니다. 이어 혼백을 모신 요요가 따르고 그 뒤에는 상사의 혼을 쫓는 방상이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진 상요가 따릅니다. 이렇게 상요가 행렬을 이루며 가는 동안 소리를 부르게 되는데 상요 소리에는 긴 상요 소리와 잦은 상요 소리가 있습니다. 상요가 마지막 여정인 좁은 다리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큰 상여가 좁다란 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상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상여. 서서히 다리 위로 오르기 시작하고 드디어 상여가 다리 위에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뼘 한 뼘 다리를 건너는 모습.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드디어 무사히 좁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주 상여의 제2과정은 조문객들의 문상입니다. 가시님을 생각하며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명복을 비는 시간입니다. 제3과정입니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 하관을 하고 달구질하면서 회다지 소리를 부릅니다. 이때 부르는 소리는 긴달고 소리, 자진달고 소리, 새날리기 등 모두 여섯 종류의 회다지 소리가 있습니다.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우리 조상들의 생활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덩실덩실 온몸이 들썩이는데 네, 바로 백년을 이어 내려오는 양주 농악의 신명나는 우리 가락입니다. 모신귀와 김을 맬 때 두레패를 중심으로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지던 놀이였습니다. 예전에 양주에는 농악회가 있는 마을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광정면은 가장 많은 농악회들이 활동을 했는데 서구리 농악, 광성리 농악, 덕돌이 농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950년대를 중심으로 점차 사라지다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몇몇 사람이 모여 1990년 양주 농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옛 양주 고을에는 마을 곳곳에 농악회들이 존재했었으나 현재 활동하는 마을 농악회는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양주 농악은 힘든 농사일을 소리로서 풀어내고 있는데 농사 짓는 과정을 상수의 쇠소리에 따라 법구제비가 춤과 율동으로 이어가는 법구놀이로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농악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요로서는 모신는 소리, 김매는 소리가 있어 농사일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주 농악은 두레패 놀이의 특징을 잘 살려 농사 짓는 모습을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데 농사 절기에 맞춰 보리밭 밟기부터 모든 농사의 추수대까지의 과정을 춤과 율동으로 이어가는 농사 모의 과정이 농악 놀이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넓은 들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모를 내고 그 논둑에 하얀 치마 저고리 입은 아랑네들이 새참을 담은 광조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거기에 힘을 북돋아주는 신명나는 농악 한 판.
우리 조상들의 힘든 농사일고 애환을 소리로 불어내는 양주농악.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소리입니다.